대학교 어린이들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장의 1편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주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고 너무나 중요했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 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위한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렇게 평생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그 예배 그 설교의 수준을 어린이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도리어 내가 이 교회를 나왔는데 저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이해했다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아마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한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는 뭐 나름 또 프랑스에 와서 뭐 유학생이다, 프랑스에서 생활한다, 뭐 불어 좀 할 줄 안다, 뭐 그래도 하나님 수준에서 봤을 땐 우리도 결국 다 거기서 거기 뭐 그렇게 큰 뭐 대단한 사람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우리 그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제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게 뭐냐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어쩔 때 언제 제일 무서워요? 무서울 때가 없어요?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화낼 때? 네. 목사님은 혹시 뭐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들들도 거기 많이 앉아있는데 거기 목사님 뭐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랑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자, 목사님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예요. 멍멍이. 강아지를 진짜 무서워하는데
왜 목사님이 멍멍이를 무서워할까?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이거 마치 이 사진을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데, 저는 목사님은 그걸 너무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친척 동생들이랑 친척들이랑 같이 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앞에 이제 그 목사님 사촌 동생이 친척 동생이 걸어가고 있었고 목사님이 뒤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강아지 한 마리가 슉 날라와서 앞에 가던 친척 동생 엉덩이를 물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물리는 거를 앞에서 보고 으악 하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 놀라갖고 으악 막 나도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개만 보면 이 멍멍이 아무리 귀여운 멍멍이를 봐도 나를 물 것 같아서 나도 물릴까봐 너무 걱정하면서 그런 이제 항상 개를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나중에 그 똑같이 개한테 물렸던 그 사촌 동생이랑 한 번은 수영장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너무나 재밌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막 헤엄치고 막 놀다가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밖이 깜깜한 거예요. 밤이 된 거예요. 저녁이 돼갖고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서운 길이라서 그곳으로 이제 막 조용히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멀리에서 멍멍 멍멍 막 이러면서 어떤 소리가 점점 막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리가 자꾸 다가오는 소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앞에서 길 골목이 어두웠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잘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강아지가 바로 앞에 오니까 그 사촌 그 동생이랑 같이 반대 방향으로 으악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막 미친 듯이 막 으아 사람 살려 막 엄청 열심히 막 뛰는데, 강아지가 바로 뒤에까지 막 쫓아가고 이제 막 물리겠다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상한 게 강아지가 우리를 지나서 그냥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뛰고 강아지도 너무 열심히 뛰니까 자기가 왜 뛰었는지를 이유를 깜빡하고 강아지도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려서, 그렇게 해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집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그 강아지를 보면, 멍멍이만 보면 너무나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멍멍이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어린이 중에 한 명은 혼자 있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어린이는 이제 보아스라는 어린인데, 그 보아스는 맨날 방에 가서 좀 자라 그러면 혼자 있는 거 무섭다고 막 소리를 질러. 아빠 혼자 있을 수가 없다고 자꾸 소리를 질러서, 그러면 아빠가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 그러면 보아스는 이렇게 막 또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면은 아니 죽은 거는 맞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지금 계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보아스는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 아니라고 예수님은 보아스 마음에 함께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마음에 있는 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결국은 아빠가 보아스랑 같이 잘 때까지 있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 마음에 함께 계시고 어디에 가나 늘 예수님은 함께 계심을 꼭 믿어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어디에서 혼자 있다고 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막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쵸? 예전에 목사님이 그 호주라는 나라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그 불어로는 오스트랄리라고 하는데, 그 호주라는 나라는 프랑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 이 지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은, 목사님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을 예. 여기 이제 비행기가 뜬 데가 우리 살고 있는 프랑스.
그래서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곳이 바로 호주. 목사님이 좀 PPT를 할 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는 어떤 동물이 사냐? 어떤 동물 사는지 알아요? 캥거루. 캥거루가 살아요. 그래서 캥거루는 이렇게 네. 왜 안 움직이니? 네. 깡충깡충 저렇게 뛰지요. 네. 뭐 수준은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퀄리티는. 자,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가서 목사님 엄마랑 아빠 없이 중학생 때, 그러니까 콜레지 다닐 때 그때 혼자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그런 데서 살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들 중에 한 명은 아 그런 데서 산 적 없는 것 같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간 거는 아니고 거기서 다른 친척 형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는데 그 골목이 정말 깜깜했어요. 그래서 그 골목이 마치 이렇게 어두워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혹시 저기서 멍멍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에 더 무섭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강아지는 없는데 저기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위에 전기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줄이 있는데 그 전기줄에 여기도 그림에도 보이죠? 전기줄에 뭐가 검은 게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 박쥐. 박쥐가 거기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와 소리를 치고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은 정말 어렸을 때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은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왜일까? 왜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무서워할까요? 혼자 있는 걸. 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이 목사님이랑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내일이면 이제 또 다시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때는 엄마랑 가든 아빠랑 가든 같이 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랑 헤어지잖아요. 그럼 헤어지고 나면은 조금 슬퍼요? 안 슬퍼요? 기뻐요? 드디어 저분들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그래서 기뻐요? 아니 슬프죠. 근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울기도 하는데 물론 학교에 가면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들보다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옛날에 두 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뭔지 아나요? 군인들이 막 싸우는 거. 네, 제 목사님 아들들은 잘 알죠. 네, 하도 그런 걸 많이 봤어.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런 어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림을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자, 옛날 그 목사님이 그 인터넷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라고 그림을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옛날에 군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모든 남자는 다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됐어요. 물론 어린이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큰 남자들은 가서 다 싸워야 됐는데 그래서 어떤 한 남자의 집에 그 남자가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 너무 슬퍼하면서 그래서 엄마랑도 꼭 껴안고 잘 갔다 올게 하고 아이들이랑도 뽀뽀해주고 나 꼭 살아서 돌아올게 막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전쟁터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팀 말고 저쪽에 있는 나라의 그 나라에는 힘이 센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그 너무나 이렇게 힘센 그 군인들이 있어서 막 저런 막 멋있는 막 군인들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키도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나랑 나와서 싸우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만약 나가서 저 사람이랑 싸우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아무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가서 어디라도 가서 숨고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조그만 꼬마 하나가 자기가 저 큰 괴물 같은 사람이랑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꼬마는 저 사람에 비하면 베니같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저 용사랑 막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보면서 어떡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린 그 망했다. 우리 아이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 어린이인데 망했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저 엄청난 거인이랑 싸우면 마치 이런 모습 같았을 거예요. 저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저 뚱뚱한 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겨요? 모르겠어요? 질문 좀 그만하세요? 네. 예, 당연히 저 꼬마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울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기들한테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하고 막 슬펐는데, 그래서 그 꼬마애가 이제 어떻게 죽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울면서. 근데 그 아이는 칼은 안 갖고 있고 손에 돌멩이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또 그 돌멩이를 보면서, 저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쟤 바보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제발 좀 누가 가서 저 아이 좀 말려주세요. 쟤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막 난리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어린아이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아까 그 괴물 같은 그 사람을 향해 막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목사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눈빛 봤어요? 거기 막 그러면서 저 무서운 눈빛으로 저 통통한 그 팔뚝을 가지고 아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괴물 같은 사람한테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싸웠죠.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작은 아이는 달려가서 그 돌멩이를 던져서 그 괴물 같은 그 사람의 이마에 그 돌이 팍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네? 골리앗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주인공이에요? 네, 다윗과 골리앗. 예,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자, 그렇게 이 다윗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항상 안고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아무리 그 앞에 막 힘세고 괴물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보다 더 크고 더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돌을 던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랑 싸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랑한테 돌을 던지거나 싸우면 예수님은 그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요? 슬퍼하세요. 저렇게 우리 아이가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슬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를 미워하고, 쟤 없었으면 좋겠어. 쟤는 우리 학교에 아니고 다른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저 그림처럼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은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자, 뭐 잘 안 넘어가네요. 제가 피곤한지 컴퓨터가. 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막 뭐 동생이랑 싸우고 언니랑 싸우고 그리고 친구를 미워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엄마 몰래 때린 것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나쁜 것을 나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슈퍼마켓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있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코를 막고서라도 그 냄새나는 자리에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섭지 않게 꼭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기도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다른 기도하는 어린이를 구경만 하면은 안 돼요. 그 어린이를 꼭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 너무나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어린이의 모습도 있어요. 자,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무서움이 있을 때 어떤 그 걱정이 있을 때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것, 어른들도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젓가락, 숟가락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만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수님은 젓가락, 숟가락이 아니라서 밥 먹을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물며 이렇게 동물도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물도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배가 아파도 기도하고 머리가 아파도 기도하고 너무 무서워도 기도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막 동생을 때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도 아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도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특별히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에서 막 떠들고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는 애를 보면서 아이고 쟤는 저러다가 또 혼나겠네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친구가 선생님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학교에 친구들 있죠? 없어요? 왕따예요? 네,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라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앞으로 무서운 일이,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과 언제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해도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들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너무나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 어린이들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 축복해주고 선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어린이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손을 내밀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어린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 살고 있는 이 프랑스란 나라는 겉으로는 너무나 뭐 에펠탑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러나 보면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뉴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외에는 이 아이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도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이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그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프랑스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15살 그 나이에 프랑스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학생 때 와서 이 프랑스에서 생활하기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학교에 가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학교에 가서 당연히 처음에 가서 불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 말도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어딘지 모르니까 친구가 와서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불쌍하니까 툭툭 치고
이거 막 밥 먹는 데라고 그러면서 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 거긴가 보다 하고 따라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 신기한 거는 한 번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런 나라에 와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특별히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의 마음을 안아주고 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지금은 내가 뭐 그 자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이라든 항상 외로움 없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번 또 옆에 있는 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이 말씀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디에 가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옆에 있는 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떤 돌 같은 게 날라오고 어떤 무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두 손을 벌려 모든 무서운 것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아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무서운 일들, 걱정할 수 있는 일들, 문제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이제 그 주님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항상 그분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우리 귀한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른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나의 우편에서 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이 고백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들으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다른 곳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아까 마지막에 보았던 그 그림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 귀한 마음을 담은 우리 귀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요? 한번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서로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랑스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 만날 수 있고 걱정 근심들 만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 깨어라 영원 깨어라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언니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은 다 이제 버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동행하며 그 주님과 주님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그런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시간 너무나 주님 앞에 아버님의 시간 너무나 주님 앞에 아버님의 시간 너무나 주님 앞에 아멘 모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 아무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평화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